My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저는 영원한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진리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트기가 사람이라는 귀중한 화물을 싣고 광활한 대륙과 넓은 대양을 빠른 속도로 건너다닙니다. 그 덕택에 사람들은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하고 임무를 다하고 휴가를 즐기거나 가족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모든 도로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수백만 대의 자동차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매일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넘쳐나는 이유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흘러가는 바쁜 삶 중에 잠시 멈춰 명상에 잠기거나 더 나아가 영원한 진리에 대해 생각해 볼 겨를이 있을까요? 일상생활 대부분의 문제와 걱정거리들은 영원한 진리에 비교해 보면 사실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까? 거실은 무슨 색으로 칠할까? 조니를 축구팀에 등록시켜 주어야 하나? 이와 비슷한 수많은 질문들은 위기가 닥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부상을 입고 건강한 가족들에게 병마가 찾아오고 생명의 촛불이 희미해지고 어둠이 엄습해 올 때면 사소한 문제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의 생각은 또렷해져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한낱 사소한 것이 무엇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2년 이상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 싸운 한 자매님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아프기 전 자신은 집을 완벽하게 청소하고 그곳을 아름답고 값비싼 가구들로 채우는 것과 같은 활동으로 바빴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두 번씩 미용실에 갔고 옷장에 채워넣는 옷을 사는데 매달 돈과 시간을 썼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물건들이 자꾸 부주의한 손에 의해 깨지거나 상하게 될까 염려하면서 손주들을 좀처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우며 이 생에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진단을 들은 순간 자신의 삶이 명확해졌으며 그 즉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그녀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복음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함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상황이 항상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이러한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한 번쯤은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깊은 성찰이나 도움이 절실한 우리 시대에 인간의 영혼은 하늘을 향하게 되며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와 같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관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대학 교재나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질문은 이 필멸의 생을 초월하며 영원한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질문은 직접 말로 하지는 않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연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멸의 부모에게서 육신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바울의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영과 몸이 곧 사람의 영혼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생은 바로 영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감동적인 메시지와 초월적인 사고를 기록한 영감받은 시인들을 주목해 봅니다. 윌리엄 워즈워스는 진리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출생은 수명과 망각일 뿐. 우리와 함께 뜨는 인생의 별인 영혼은 어디선가 졌다가 멀리서 오는 것. 완전한 망각도 아니며 완전한 벌거숭이도 아닌 채로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구름을 타고 오나니 갓 태어난 인간의 모든 것이 하늘을 품고 있구나. 부모는 가르치고 영감을 주고 지침과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들의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부모가 숙고하고 있는 동안 자녀들, 특히 청소년기의 자녀는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예리한 질문을 품습니다. 보통 자신의 영혼을 향해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라고 조용히 자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의 기간을 거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증명해 보일 기회를 갖도록 현명하신 창조주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우리를 이곳에 보내실 때 전세에 대한 망각의 휘장을 들이우신 것에 대해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상에 존재하는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살과 뼈로 된 육신을 얻기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또한 선택의지라는 은사도 받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경험이라는 엄한 교사가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쓴 것과 단 것을 구별하며 우리의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영광의 드리운 구름이라는 필멸의 삶은 시작되고 인생은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지나 부지불식 간에 성인기에 접어듭니다. 우리는 인생을 개척해 나가면서 하늘로부터 도움을 구해야 할 때가 있다는 점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영원한 진리를 따르고 그분들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너무 열중한 나머지 전도서의 사려 깊은 경고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니라. 실제로 상은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인생이라는 경주에 대해 생각할 때면 제가 어렸을 때 하던 한 가지 경주가 떠오릅니다. 친구들과 저는 주머니 칼로 연한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 조그만 장난감 배를 만들곤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가 만든 그 특별한 배에 삼각형 모양의 무명 돛을 달고는 유타 프로보강의 비교적 물살이 센 곳에 배를 띄우고 경주를 했습니다. 우리는 강둑을 따라 뛰어내려가며 작은 배들이 빠른 물살을 만나면 심하게 흔들리다가 또 물이 깊은 곳에서는 고요하게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한 번은 경주를 하는데 배 하나가 다른 배들을 앞질러 결승점을 향해 내려가다가 갑자기 물살에 떠밀려 큰 소용돌이로 끌려 들어가더니 옆으로 기울어지며 전복해버렸습니다. 배는 물길을 따라 빙빙 돌기만 할 뿐 강물의 본류로 돌아오지 못하다가 결국 여러 가지 찌꺼기들에 둘러싸이고 길게 뻗은 푸른 이끼 틈에 갇혀 꼼짝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 배는 중심을 잡아주는 용골도 없고 방향을 잡아주는 키도 없고 동력도 없어서 그저 물결을 따라 밑으로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난감 배와는 달리 우리는 인생 여정을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삶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며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향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으로부터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하는 속삭임도 그중 한 가지입니다. 성공적으로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담겨있는 거룩한 경전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인가 비틀거리는 발걸음, 힘없는 미소, 질병의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그 후에 추운 겨울이 오면 결국 우리가 죽음이라 부르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약시대의 욥이 가장 적절히 표현했듯이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라고 자문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질문은 생각에서 떨쳐버리려 해도 항상 다시 떠오릅니다.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닥칩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옮기는 노인에게도 오고 인생을 절반도 채 살지 못한 사람에게 소환장을 보내기도 하며 종종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를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죽음 저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될까요? 로버트 블래치포드는 그의 저서 하나님과 나의 이웃에서 기독교 신앙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 기도, 그리고 특별히 불멸이라는 개념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죽으면 우리 존재는 끝이며 그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거침없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의 회의주의가 산산이 부서지고 그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나고 논박할 수조차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서서히 그가 조롱하고 내쳤던 신앙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그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을까요? 바로 아내의 죽음이었습니다.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그는 아내의 시신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내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방을 나오며 그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인데 아내가 아니야. 모든 것이 바뀌었네. 예전에는 있던 무언가가 사라져버렸어. 이제 더 이상 아내가 아니야. 사라져버린 것이 영혼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나. 후에 그는 다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죽음이 아니다. 죽음은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 방에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했으나 잃었던 소중한 사람들과 귀여운 자녀들을 찾을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이 진리는 살아있는 선지자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가르쳤으며 거룩한 경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몰몬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가르침과 위안을 줍니다. 이제 죽음과 부활 사이의 영혼의 상태에 관하여 보라. 이는 천사에 의해 내게 알려졌나니 모든 사람의 영은 이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남과 동시에 참으로 모든 사람의 영은 그들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입느니라. 또 그때 이렇게 되리니 의로운 자들의 영은 낙원이라 일컫는 행복의 상태, 곧 안식의 상태, 평화의 상태로 영접되어 그곳에서 그들의 모든 공경과 모든 염려와 슬픔에서 누여 쉬게 되리라. 구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의 몸이 무덤에 누인 지 3일이 지난 후 영이 다시 돌아왔고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불멸의 살과 뼈로 된 육신을 입으시고 걸어 나오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라는 욥의 질문에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만난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이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구속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해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이며 우리가 속하고 싶은 곳은 바로 영원한 가족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일생을 두고 노력하고 추구하며 회개할 때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 생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보편적인 질문들은 더 이상 해답이 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참됨을 제 영혼을 다해 겸손하게 간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길 잃은 자녀와 불만 가득한 청소년, 방종한 젊은이와 태만한 부모를 걱정하십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아니 실로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가까이 오라, 어서 들어오라, 집으로 오라, 내게로 오라. 다음 주가 되면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구주의 생애, 그분의 돌아가심과 부활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구주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의 영광스러운 귀환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 영광스러운 귀환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우리 구주이시며 속주가 되시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